디지털 트윈은 현실의 공간을 그대로 가상의 공간에 쌍둥이처럼 구현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활용합니다. 이렇게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한 가상의 도시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는 편이 가장 좋을까요? 그간 LX가 구축해온 데이터는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각각 단일 레이어의 형태로 관리되고 있던 데이터를 LX 디지털 트윈에서 통합 관리하는 L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LX 디지털 트윈은 먼저 현실 세계와 동일한 가상 세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디지털 트윈 모델에는 지자체별 도시 데이터가 융합되어 각 지자체에 맞는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LX 디지털 트윈은 3차원 공간 모델 구축, 도시 데이터 연계, 시뮬레이션을 통한 의사결정, 그리고 지역 거버넌스 구축의 단계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9년 실험 사업을 통해 전북도청 인근의 전주 신시가지 인근에 대해 세밀도를 나누어 건물 모델을 구축하였고, 2020년에는 전주시 완산구 전체에 대해 지형 모델과 3만 7천여 개의 객체 모델들로 이루어진 디지털 트윈을 구축했습니다. 이렇게 대상지는 가상 공간으로 구축되었습니다. 도로와 도로 시설물은 실제와 동일한 모습으로 구축되었고, 하천 역시 디지털 트윈상에서 속성 정보까지 옮겨 담았습니다. 도시 공간 내의 건물들은 건축물 대장과 연계하여 디테일한 정보를 담은 디지털 트윈 모델로 구축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축한 디지털 트윈 모델을 활용한 서비스를 도출하기 위하여 우리 LX는 도시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도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종 첨단 측량 장비를 활용하여 도시의 데이터를 취득했고,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정제와 가공의 과정을 거친 후 좌표 정합 과정을 거쳐 공간 정보화하여 도시의 문제점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하는 도시 문제 해결형 모델을 도출하였습니다. 실제 도시 행정에서 활용하는 행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의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데이터를 통해 그 전에는 볼 수 없던 것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한 가시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 데이터 실증 서비스는 LX 국토정보 플랫폼을 통해 실제 행정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재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사고 다발구역을 분석하여 어디까지 확장하는 것이 좋을지 시각화하여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도 하고, 하천의 수질, 수심, 오염물질 농도 등을 취득하는 IoT 센서를 설치하여 하천 오염이 감지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담당자에게 연계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시간의 변화에 따른 태양 고도각의 변화를 조정하여 건물 그림자가 어디까지 생기는지를 확인해보거나, 가상으로 나무를 식재해 도시경관을 조회하고 수종에 따른 미세먼지 흡착 효과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급작스럽게 생겨나는 이슈에 대응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안면 자동인식 센서를 설치하여 방문객의 체온을 디지털 트윈으로 연계하고, 층호별 설치된 대기질 감지 센서는 자동 대기질 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더 나아가 디지털 트윈상에서 비대면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야간의 경관을 조회하거나 주요 점포의 속성을 살펴보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두가 함께 만드는 디지털 트윈, 우리 삶에 어떤 편의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전주시의 행정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LX에서 구축한 3차원 도시 모델에 전주시의 행정 데이터를 융복합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를 식재하고 도시 열섬에 대처하며 산업단지의 오염도와 시설을 관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된 도시 행정은 그대로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더 나은 도시 환경을 만들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도시의 발전 관련해서 스마트 시티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와서
도시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스마트시티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데이터, 둘째는 그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네트워크, 그리고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이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특히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트윈이 그 인프라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디지털 트윈이 가지는 의미가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산업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될 수가 있는데, 그 디지털 트윈이 데이터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는 진정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키워드로 기존의 에너지, 통신, 운송 인프라에 비해 데이터 인프라를 위한 디지털 트윈이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캠퍼스에서 실증한 내용을 LX공사가 전주시에 구축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같이 활용을 해서 전주시의 공공정보 시스템,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대학, 그 다음에 주민, 기업이 협력해서 도시의 문제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학으로서는 우리 지역을 잘 아는 스마트시티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고요. 지역 기업은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게 되는 겁니다.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주차장, 공원 등 주민에게 필요한 생활 SOC 시설을 공급하는데, 디지털 트윈을 통하여 시설로 인한 주변 교통이 어떻게 변하는지, 주변 경관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공급하고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가로등 서비스가 전주시에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밝기 조절도 되고, 위급한 상황 때 신호를 보내면 경찰에 자동으로 구조 요청이 되는 그런 서비스로 알고 있어요. 전주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고, 시민들의 편의도 향상되고, 그리고 도시 방범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LX 디지털 트윈은 우리가 머무는 공간을 조금 더 쾌적하게, 우리가 사는 도시를 조금 더 스마트하게 바꾸어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한국판 뉴딜을 견인할 역할을 할 것입니다.